달님이 엄마가 핸드폰 얘기를 했다고요? 아, 알았어요. 고마워요. 핸드폰이라니. 오달님 엄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? 아,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대.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? 엄마가 한번 가봐. 가서 상태 어떤지 확인해봐. 그래, 알았어. 어? 한영 씨, 여기서 뭐예요? 회장님, 사장님. 고마워요.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이거 나 주는 거예요?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나? 남들은 바지 사장이다 어쩌다 수군대지만 전 알아요. 사장님 누구보다 직원들 아끼셨다는 거. 다정 씨한테 쓸모있는 상사였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다닌 보람이 있었네요.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퇴직생활 즐기시길 바랄게요. 안녕히 가세요. 가시죠. 회장님이 회사인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?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셨잖아요.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. 아니면 아드님하고 이 춤이나 추러 다니시든가. 뭐가 어째? 아버지.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하늘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야. 뭐 하늘이 어쩌고 하는 건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. 무기력한 자신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위안을 주고 싶은 거지요. 최고 싶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홍팀장하고 잘 지켜가겠습니다. 너 같은 물건을 내 손주 며느리로 안 받아들인 게 천만다행이다. 아마트면 집안에 큰 화를 부를 뻔했어. 제 일을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버젓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.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. 전 범인이 아닙니다.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.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오달님이 범인입니다. 저들을 그냥 두고만 봐야 하다니.